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플 마니아입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을 진행을 했다가 또 방송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는 작년에 산 거라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오늘 약간 인터넷이 좋지 않은 거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컴퓨터를 오늘 껐다가 다시 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잠깐 방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고요.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플사의 SC빌라하고 SEC의 이제 만남이 있었고요. SC빌라가 이제 질문을 했고 SEC 직원인지 아무튼 뭐 직책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SEC의 직원분들하고 이제 만남 이제 답변을 SEC가 이제 한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리플사의 데이비 숄츠가 아마존과 우버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제 그 부분 살짝 이제 얘기를 하고 차트만 살짝 마지막에 분석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도 제가 생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미국에서 월요일날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XRP도 이제 세일을 한다. 이제 요런 짤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리갈 치킨이라는 분이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저도 가져왔고, 이거 보니까 딜리버스 데일리라고 나왔어요. 매일매일 이것 좀 배달 좀 해달라. XRP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됐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가격이 싼 지금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 XRP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약간 두려움의 그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잘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계속 내려가고 있는 지금 시장이고 가격은 볼 수가 없지만 지금 같이 이제 낮은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차트를 좀 보자는데 요거 이제 비트코인이 요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2014년도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이거 보고서 이제 리플에 관련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요거 관련해서 보고서 매수해도 괜찮고 이제 알아서 하셔도 되고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차트를 가져오게 됐고요.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014년에 이제 나온 거예요. 2014년에 최고가 1163불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타는데 여기에서 완전 서클 랠리로 타고 있다가 여기 완전 이제 또 이제 한 발짝 내려갔죠. 거의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한 800불에서 한 500불 안 되게 800불에서 500불 안 되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세를 쳤다라는 거죠. 2014년, 2015년, 2016년 되겠죠. 2016년에 자, 그리고 2017년에 한번 대상승을 쳤고, 이게 한 2만 불까지 갔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완전 올라갔죠. 그 다음 다시 이제, 요 2014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은, 여기 한 7,000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랠리로 큰 상승을 할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차트를 보신 분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렇게 간다고도 사실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한번 쳤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이제 XRP를 가져올게요. 자, 요 XRP가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50센트에서 거의 이제 저항선을 맞고 있는 건데 이 저항선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큰 펌프, 큰 점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제 리플이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 8월에
이제 큰 점핑, 큰 이제 점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차트를 보면 일단 될것 같,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아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50센트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50센트가 저항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일단 50센트를 한번 가는 게 먼저 목적이 뭐 먼저죠. 그래서 이제 50센트를 좀 갔으면 좋겠다. 50센트만 가면 수익을 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 평단을 낮추시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요 1,000원 1불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 이렇게 함축을 시켰다가 한 번에 올라갈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요. 요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니까 일주일봉이에요. 일주일봉인데 이렇게 1, 2, 3, 4, 5.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1, 2, 3, 4, 5. 이제 5된 거죠, 이거. 5, 4, 5.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차트랑 비슷하게 모양이 요걸 이제 흐름을 타는 거죠. 요 선, 요 분홍선을 타는 거예요. 요 위에 선을 그어서 이제 만든 거죠. 이것도 똑같이 위에 선을 그어서 만들면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을 타고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된다. 이것도 뭐 과거 차트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차트 보시는 게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는 거를 비교도 해보고, 어떤 게더 맞는 건지 비교도 해보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듣고, 그 다음에 SC 빌라, 우리 SC 빌라가 이제 그 SC 커미셔너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요약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on innovation in the U.S. I think your point was really well taken. Our customers outside of the U.S., where regulators have been clear about permitted uses of cryptocurrencies, have benefited, and with adoption with our products, also with crypto. But in the U.S., our customers, mainly banks, are afraid to jump in until the SEC or the U.S. government provides clear guidelines. And I'm again afraid that so much of this innovation is being pushed to Asia. And so, is there a timeline for when the SEC will come back with clear guidelines? Yes, leave it at that. Well, whenever anyone asks me about a timeline at the SEC, my usual answer is slow, very slow, because it's you can see how we worked in this area so far, and we have again. I'm not trying to throw our staff under the bus. We have some really excellent staffers working on this, on these things, and they're doing P2P events, peer-to-peer events, where they're going to different cities and they're meeting with people and they're hearing about their projects. And I think that's all really important stuff. But we're cautious. And again, we're cautious because we're worried that something's going to go wrong and people are going to come back to us and they're going to blame us. Now, what I would tell my colleagues at the SEC is don't worry, because if they're going to blame anyone, it's going to be me, because I've been out there saying, could we please do something? Could we do something here? So they have a scapegoat. So I hope that that will give people some comfort at the agency to move forward. But again, on the positive side, I think as I'm thinking through a safe harbor approach, I really urge any one of you who is involved in this space to come talk to me, to let me sit in on a group of you all in a room talking about how a safe harbor like that might work, just so that I can listen and learn from you. So if I can put something out there, I think it would be at least a start. But again, things take a long time at the SEC, and I worry too, because innovation doesn't wait, and it finds the place where it can go, where it can feel
comfortable and people can feel that they can do things and aren't going to face a legal penalty for just trying to do legitimate innovation. 자, 뭐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질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SC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지금 이제 혁신에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제대로 지금 되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혁신들이 자꾸 이제 아시아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이런 개혁 이런 혁신들이 아시아로 지금 막 많은 혁신들이 요 아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못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그 암호화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두렵다. 그러면서 요 SEC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올 것이냐 이제 그게 정말 그런 타임라인이 그게 언제인지 타임라인이 정말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SEC 요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또 살짝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요 SEC 빌라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요 폴튼 테크에서 오늘 이제 SEC로부터 직접적으로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다. 요 암호화폐 규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SEC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SEC 빌라는 미국에서 지금 움직임보다 아시아 쪽에서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SEC가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언제 오는지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천천히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SEC가 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훌륭한 그런 스텝들과 같이 이제 일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P2P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 P2P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훌륭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요 P2P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의 것 같은 이런 이제 탈중앙화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코인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EC에다 컴플레인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자기는 괜찮지만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것 좀 해줄 수 있나요? 저것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자기는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제 듣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건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역시 걱정이 된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 역시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요 혁신 시간 자체가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 혁신 요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분명히 그것은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결국 요 뜻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도 이제 요 아시아 시장으로서 요 암호화폐 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 이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 혁신 자체가 이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혁신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 이제 그것을 그 혁신 자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되게 흥미롭다고 SEC 빌라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SEC 빌라도 빨리 미국에서 규제를 만들어줘서 이걸 빨리 실행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미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렇죠? 전 세계에도 우리 영향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이 언제인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얘기했더니 이 SEC는 천천히
이제 아마 가게 될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SEC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혁신 자체, 이 시간 자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혁신은 이제 분명히 이제 혁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들었을 때 SEC 빌라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빨리 규제를 만들고 빨리 가져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도 걱정하면서도 이제 규제를 따라야 된다라는 하는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좀 섞여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흥미롭다, 직접 SEC에서 듣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했는데, 흥미롭다는 얘기는 즐겁기도 하고, 약간 좀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SEC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SEC는 특히 뭐 비트코인 뭐그 ETF 승인 관련해서는 SEC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SEC가 규제 당국인데 이제 그쪽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P2P를 이제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이게 이제 잘못 쓰이게 될까 봐 조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이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SEC도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아에 이렇게 자꾸 이런, 제가 볼 때는 중국이겠죠. 중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이런 데 자꾸 이제 암호화폐의 요 개혁,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 이런 기술적인 요 모든 것들이 다 아시아 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SEC의 규제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잘 따라야 된다. 이제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보통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보통 이야기한다. 천천히 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규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할 때 천천히 천천히 규제가 될 것으로 나는 얘기를 한다. 근데 결국 이제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EC도 지금 훌륭하게 잘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도 지금 걱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분명히 나아갈 길은 있는데 고민이 되긴 된다. 이제 이야기죠. 걱정보다는, 그렇죠. 걱정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냥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이제 고민이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저도 이제 재밌었고, 이 SEC 빌라가 잘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래도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확실한 규제를, 분명한 규제를 언제 가져오게 될지 이걸 얘기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했죠. 답변을 못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분명히 트럼프하고 같은 생각 라인 안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고, 이제 이건 확실하게 저는 보이게 된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이제 아시아권, 이제 중국, 저는 이제 중국으로 이야기를 이제 감으로 들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래소도 크고,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뺏기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미국 전체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규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저는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뛰어넘고, 이 규제를 합당한 규제 속에서 은행과 협력하에 제대로 된 암호화폐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리플사.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XRP를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타이밍이 저는 요 트럼프가 나올 때부터 점점 XRP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이 패권을 거의 잡게 됐다. G20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트럼프가 했을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트윗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뭐 리브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리브라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규제 당국도 이제 막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XRP를 좀더 모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파웰이 그 뭐예요?
그 페드 의장인 파웰이 오늘 뭐 이제 스피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들고 오질 않았습니다. 뭐별 특별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리플 CTO인 데이비 숄츠가 아마존과 우버는 XRP와 같은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리플 요 기업 중 자, 리플 그 CEO가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는 디지털 자산 사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익이 되니까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최근 베를린에서 개최된 요 We Are Developer 그러면서 이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요 데이비 숄츠는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국경 간 송금의 속도와 비용을 개선하려는 리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요 데이비 숄츠가 아마존과 리플은 거대 기업들은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대중 채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통화를 보유할 필요 없이 즉시 국제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의 통화를 보유할 필요 없이 은행에 보유할 없이 국제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나왔는데 뭐요 아마존 또는 에어비앤비 뭐 이건 시게이트 뭐 우버의 경우 회사에 모두 소량의 많은 돈을 이제 지불을 한다. 소량의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 보유할 필요 없이 즉시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자, 아마존에서는 지불을 수천 명에서 이제 상인이 있다. 지불할 수천 명의 그런 구매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버도 이제 그렇고 이제 만약에 우버 당신이 필리핀에 있다라고 하면 당신이 운전자이고 당신이 필리핀에 있고 이제 우유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로 했을 땐 그래요. 우유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이 운전자이고 이제 우유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은 운전을 할수 있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운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유도 살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우버에 가입이 됐다고 하면 한국에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우버를 바로 실행을 해서 운전자를 운전을 하고 도와 그다음에 사람 손님을 태워서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그 받은 디지털 화폐로 내가 다시 그거를 사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건 뭐 일단 세금에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따지진 않았던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이제 어디든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이거를 지금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 숄츠가 이제 아마존과 이제 우버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요 밑에 기사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도 했고 그다음에 리플사의 기술 엑스랩이더나 엑스커런트 그다음에 엑스비아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데이비 숄츠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오늘 뭐 리플 XRP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알아보긴 했지만 뭐큰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됐고요. 에스시빌라가 SEC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SEC도 빨리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코인이 회사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빨리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이거 미국에서부터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암호화폐가 빨리빨리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HC의 마음에 담겨서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뭐 비트코인도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규제를 오히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규제가 빨리 나와 언제 명확하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니 없어요. 제가 볼때 이렇게 국가와 이제 협력하에 같이 갈수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니까요. 뭐 있긴 있어도 이제 리플만큼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아직 정확하게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시장이 지배한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규제 없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잖아요. 이제 규제 없는 시장에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SEC나 뭐 CFTC나 이런 규제 당국 그다음에 미국까지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요 P2P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요런 탈중앙화되어 있는 요런 코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신중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를 이제 빨리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코인들, 리브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코인이나 이런 그런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 모든 코인들이 다 규제 안에 들어와서 잘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 SEC도 이제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이제 트럼프하고 생각이 너무나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잘 이제 리플은 이제 자꾸 이제 규제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잘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를 허락을 해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체를 제가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의 규제가 슬슬슬 생기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요 이제 7월 22일 날 벡트가 이제 나오잖아요. 벡트가 나옵니다. 7월 22일 날 벡트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이때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일단은 보는 것밖에 없고, 미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에 갖춰 빨리 나와야 되고 됩니다. SEC는 좀 늦게 나와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은 CFTC가 빨리 허락을 하에, 저 이제 일단 벡트 먼저 빨리 나오는 게 저는 이제 제일 가장 큰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과 같은 시장은 규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너무 가격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실 필요 없다. 너무 그 가격에 대해서 내 심리와 마음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싶고, 좀 여러분 좀 힘을 내서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건 뭐 우리 베베로님이 이제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요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 팬이 아니다, 다른 암호화폐 팬이 아니다, 이런 트위터가 나왔을 때그 연준 의장이 또 이야기를 했었죠. 연준 의장이 이제 비트코인 금으로 대안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또 요거 어저께 요 트럼프에 관련해서 트위터 먼저 나왔다라고 했는데, 트위터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 이제 먼저 비트코인의 금에 대한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 때문에 달러가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트위터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트위터로 먼저 이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트럼프가 말한 이야기를 이제 또 이제 한번더 강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 짜여진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미 연준 의장은 이걸 이제 꺼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를 꺼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 리플을 더 띄워주기 위해. 자, 여러분, 이렇게 연준 의장이 나와줘야지만 이제 트럼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연준 의장도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잘 알고 있고, 페드하고도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금융사들하고 잘 되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짜여져 있는 그림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자꾸 이제 비트코인을 까게 만드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트코인을 까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규제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거는 지금 리플사가 제대로 된 규제를 따르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자꾸 이제 규제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가 오히려 XRP가 좀더 가치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노리려고 리플에 대한 가치를 좀더 끌어올리려고 지금 요렇게 이제 따로 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쵸? 진짜 금융 세력이 요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일부러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고, 연준 의장은 비밀스럽게 비트코인이,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게 금융세계라면 비트코인을 나중에 이제 상승시켜서 이제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먼저 꺼낸 거잖아요. 이거는
벌써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래야 돼? 호재로 일단 만드는 거죠. 호재. 호재를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빨리 호재를 꺼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꺼낸 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오히려 연준 진짜 금융 세력이라면은 비트코인을 말하지 않고 슬슬슬 분위기 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꺼낸 거 아니냐. 비트코인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를 꺼내고 이미 짜여진 그림처럼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트럼프를 더 강조하는 듯한 그렇죠? 그러면서 연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파웰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좀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뉴스 전체적인 뉴스가 여파가 다 트럼프에게 향해 있죠. 다 모든 게 트럼프에게 굉장합니다. 오늘 뉴스 엄청나게 그다 트럼프예요. 리브라마 페이스북 리브라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전 진짜 막 짜증날 정도로 막 이렇게 나는데 저안 읽잖아요 이거 페이북 리브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한번만 보고 이제 방송을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을 다시 한번 만지든지 지금 인터넷 여기서는 잘 되는데 제 핸드폰에도 인터넷 좀 조금 느려요. 좀 느리는데 좀 느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게요. 자, XRP를 보면 어디 있어?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죠, 그쵸? 20, 거의 9센트까지 내려왔네요. 29센트, 28센트까지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고. 여기에서 계속 다시 요 바닥 라인을 통해 계속 이제 바닥이 됐죠. 제가 볼 때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다 여기서만 놀면 참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서만 참더 떨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은 이제 바닥을 거의 치고 여기서 라인 안에서만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다시 여기 안에서만 놀았다고 하면 개수를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모아야 되겠다. 진짜 이제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더 모으려고 하고 일단 그림 자체는 내려와서 힘들지만 여기만 잘 버텨준다면은 자 여기 25센트예요. 25센트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또 된다.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크고요. 좀 이제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매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 한번 볼게요. 사토시로 봤을 때 살짝 올라왔죠?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토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비트코인 여러분 비트코인을 좀 보면은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8,000불까지. 여러분, 딱 8,000불까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매수의 힘이 약해요. 매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내려왔다가 여기서 상승을 좀 이렇게 맞춰주겠죠?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달 정도는 놀지 않을까. 한달 정도는 이제 놀지 않을까. 여기서까지 내려와가지고, 요 박스권 안에서는 한달 정도, 한달더 이제 되는 거죠. 한달 정도 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규제가 생기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하락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맞은 거예요. 벡트가 오픈이 되고 벡트가 오픈이 될때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만불 정도까지만 갔다가 전고점 뚫지 못하고 만불 정도까지만 갔다가 분명히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벡트 오픈됐을 때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맞는 건데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그냥 옛날 그 2017년 불장처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혹여나 진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대박. 내가 맞춘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맞춘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 자신은 좋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은 좋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맞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 비트코인 자체도 2017년 장처럼 쭉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뭐 자세히 보면은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투자는 요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 XRP도 올라간다. 그래도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내려가도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또 매수하면 돼라고 하는 여유 있는 요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뭐 여기까지고요. 뭐 짧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되게 바빠가지고 아참 이게 빨리 바쁜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겹친 게좀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지금 뉴스 보고서 막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늦게 하더라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이제 혼자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여러분 XRP를 미래의 희망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록 욕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스캠이라고 놀리고 있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러신 분들에게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분들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뭐 설득시키고 막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여러분 꼭 사야 돼요. 막 이런 그런 이야기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리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힘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시려면 다른 곳에 리플 싫어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의견이 다르시면은 좀 그래도 매너를 지키셔서 얘기하시면은 저하고도 이제 얘기가 되고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그러겠죠? 무작정 와서 공격을 하시면 우리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도 이제 저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또 이제 또 싸움이 되니까 싸움 되지 않게 매너 있게 잘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인터넷 다시 제대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제대로 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 컴퓨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되게 좋은 거고 이게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정이 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는 약간 좀 산쪽에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집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사를 오고 그다음에 여기 딱 인터넷 설치가 제대로 된다면은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XRP 저도 이제 계속 더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꼭 같이 큰 성공을 얻어서 하와이에 리플 100불이었을 때 하와이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리플 마녀였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칠게요. Bye.